뇌 속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뇌동맥류.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오르며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치명적 질환인데요. 그녀를 위기에 빠뜨린 뇌동맥류, 얼마나 위험한 질병일까요? 일단 출혈이 터지는 순간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속된 말로 복불복이에요. 얼만큼 출혈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죽거나 사는 문제가 갈라지는데, 뭐 통계적으로 보면 3분의 1은 병원 도착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3분의 1은 후송 도중. 그래서 우리가 이런 뇌동맥 질환의 무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몸속의 노화를 앞당기는 활성산소나 염증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의 위기는 넘겼지만 연달아 그녀를 덮친 질병 탓에 챙겨야 하는 약만 늘어나는 상황. 갑상선 호르몬제, 자도 쓰시고, 그러니까 근육이한제, 신경계 쪽에 먹고, 무릎 아파서 먹고, 아무튼 약이 너무너무 많아서 약만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이렇게 약이 많아요. 독소와 염증의 공격 속에 하루하루 약으로 버텨야 하는 힘겨운 시간. 먹어야 되잖아, 일단. 그러면 이렇게 먹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저는. 내가 꼭 이걸 먹어야 되나. 약 봉지를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괴로워요. 그래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수많은 질병과 싸우는 동안 몸도 마음도 지친 순영 씨. 요즘 들어 자주 찾는다는 이곳은 그녀만의 특별 공간이라는데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보니까 밖에 활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밥 먹으면 옥상에 와서 이렇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네요, 그냥. 삶의 큰 고비를 넘긴 후 생명력 강한 다육식물을 키우기 시작한 순영 씨. 어느새 700여 종의 다육식물을 보살피고 있는 그녀인데요.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이렇게 정성껏 식물들을 돌보는 데는 남모를 사연이 있었습니다. 얘네들도 나처럼 아플까 봐 눈 뜨면 얘네들 바라보고 어떤 게 아픈가 안 아픈가, 그러니까 안 아프고 건강하게 이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모든 신경, 내가 아팠던 그런 걸 다 잊어먹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많이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아픔이 깊어질수록 하나 둘 늘어난 다육식물들. 이젠 아픈 기억보다 행복한 기억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순영 씨인데요. 지금부터 그녀의 식탁을 살펴볼 차례. 순영 씨의 평소 식단은 어떨까? 저는 특별한 건 없고요. 제가 직접 손수 만들어서 먹는 걸 좋아해서 집에서 시장받아 그냥 제가 만들어서 일반식으로 먹고 있어요. 건강을 되찾기 위해 외식은 줄이고 영양 가득한 한식을 즐겨 먹는다는 순영 씨. 오늘의 메뉴는 채소가 듬뿍 들어간 된장찌개인 모양인데요. 끼니마다 국물 요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순영 씨의 식탁.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밥은 먹어야지 약을 먹잖아요. 그냥 먹자니 뻑뻑한 느낌에 밥을 못 먹겠어요. 그래서 국물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보다야 뭐 안 좋아지겠어요. 뭐 안 좋아져 봤자 뭐 약 먹기 위해서 그냥 국물에다가 밥을 먹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이어진 질병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이 되어버린 일상. 순영 씨의 행복한 일상을 앗아간 활성산소, 건강에는 얼마나 위협적일까요? 활성산소는 호흡을 통해서 몸에 들어온 산소가 체내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생성되는 산소인데요. 이것들이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바로 주범이 됩니다. 이런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세포가 손상이 되면 질병을 유발하게 되고 또 노화가 가속화되는데, 이 혈관이 손상되면은 동맥 경화증, 또 피부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주름 등 이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또 DNA를 공격해서 변형이 되면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 몸은 활성산소의 공격에 더욱 위험해진다는데요.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외부 기온에 적응하지 못해 혈액순환 장애, 면역력 저하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속에 쌓이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못하고 결국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지 못해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급증하는 활성산소. 어느 때보다 활성산소를 줄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